시청자 여러분, 늦더위에 안녕들 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PD수첩의 김상옥입니다. 8.15 46주년이 막 지났습니다만은 그토록 오랫동안 깊이 가려져 있던 일제의 온갖 만행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때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정신대 문제만 해도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끈질긴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이제 증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감히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일본 정부의 교활한 계산과는 달리 그런 개인적인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일제의 잔혹함을 고발해 주신 할머니 한 분을 최병윤 PD가 만나봤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가슴 아픈 그런 그 기억들을 털어놓기까지 그 할머니 굉장히 그 어떤 큰 결단이 필요했을 거죠. 그런 걸 얘기하신 분이 그전에도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 태국에 살고 있는 노수복 할머니가 자신이 정신대였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국내 여성으로서는 이 할머니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 이유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면서 정신대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보시죠. 나는 절대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강제로 가서 그런 거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묻어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항의하고 싶은 생각. 너희가 없다고 했지.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엄연히 살은 증이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그 지면까지라도 지금 가자게도 내가 갈 거이다 말이야. 중국 대백이지 털벽진이요. 일본 놈들은 대백이지 아니라 털벽진이에요. 가자게도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야.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그렇게 억울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여자가 많습니다. 안 나타나서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안 나옵니다. 전선의 노리개로 짓밟힌 17살의 순결을 근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털어놓는 데에는 그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망설임이 필요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8.15를 즈음하여 언론의 집중적인 플래시 세례를 받은 김할머니의 부끄러운 과거를 단지 흥미로운 일과성의 화제거리로 돌릴 수 없는 것은 거기엔 결코 가볍지 않은 아픔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신동에 혼자 살고 있다는 김할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보니 파고다 공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치료 사업을 한다는 곳인데 하필 장소가 파고다 공원이라는 것이 좀 각별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기서 파고다 공원에 오시면 뭐 저 남달리 드는 생각 같은 건 없습니까? 그 말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와서 보면요. 제가 가슴 아픈 것이요. 연세에 많은 양반들이 이 공원은 딴 공원하고 틀립니다. 예. 탁골공원 참말로 그렇게 우리 33인이 참말로 그 시간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볼 때 소리도 많이 지르고 내가 초래땡도 많이 지르서 속상해서 핫토판 베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나고 가슴 아프대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소리 지르고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알만한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요. 일본 사람들도 오고. 일본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생각이나 많아. 뭐 쳐다보기도 싫지요. 말도 하기 싫지요. 뭐.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당한 고초는 아무리 세월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치유될 수 없는 할머니만의 고통입니다. 무궁화를 볼 때마다 혹은 공원을 한가로이 산책하는 일본 관광객을 발견할 때마다 할머니의 상처는 나흘만 하다가도 다시 도주고 만다고 합니다. 1937년 일본 관동군의 중국 본토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일본군의 전선이 중국 본토에서 태평양 섬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선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욕구 해결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선의 처녀들이 여자애국봉사대, 근로봉사대란 이름으로 전선에 끌려갔습니다. 한국 처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관동군에는 일본 직업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네들은 거의 나이가 많고 성병을 가진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교적 정조 교육을 철저히 받아 성병의 위험이 없는 조선의 여자들을 징발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전쟁 초에는 17살에서 30살까지의 미혼 여성을 주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수요가 딸리자 기혼 미혼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13~14살 소녀까지 전장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정신대 실상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한 여성단체를 찾았습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한 정신대의 실상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천황이 황군의 그 우두머리 총수였던 천황이 하사품으로 내렸다 하는 데에서 그 장교용, 하사관용, 일반용으로 해서 순전히 물품 취급을 했는데 그게 보통 물품이 아니라 그 공중변소 같이 그 이 공중변소라는 말은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아소테츠오라는 군의가 쓴 말이에요. 공중변소라고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본 군인들이 2시간 기다려서 10분 들어갔다 나왔다는 정도로 여성들이 혹사를 당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군인들한테 매독이 올려가지고 눈이 멀었을 때에도 그냥 일을 계속해야 했고 몸이 못 쓰게 될 때에는 그냥 한 구석에 방치를 하거나 그냥 그 즉석에서 사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정신대 여자들이 당한 거를 보면은 거기에서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1910년에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기 시작할 그 당시의 식민지 정책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불행한 과오를 반성하고 태평양 전쟁 때 강제 연행된 조선인을 공식 조사하겠다는 가유 총리 방안이 작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이 못 가서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정신대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망발을 했습니다. 국내 여성계는 깊은 자극을 받았고 정신대 문제를 한일 공동의 해결 과제로 본격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서울이라든지 아세아의 평화라든지 미래 지향이라든지 이런 말을 쓴다면은 진정으로 그 괜히 그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할 줄 압니다. 믿을 수 있는 인간 관계로서 진정한 관계. 그렇다면은 그거는 과거에 이러한 끔찍한 죄악을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고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그 배상할 것은 하고 해야 하고. 그러나 배상이 이루어진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신대 징발이 있었던 1937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거의 10만에서 20만으로 추산되는 정신대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한 푼 위로금 한 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충신동 비탈진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김학순 할머니의 단칸방은 나타납니다. 남의 집 가정부 생활로 모은 돈 400만 원을 모두 들여 마련한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전세방입니다. 다른 식구는 없이 혼자 사시는 모양이죠? 남편과 일남일녀가 있었지만 해방과 전쟁 통해 다 잃어버리고 근 38년간을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쌀 10kg의 구호 양곡과 3만 원의 생활 보조비, 그리고 취로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약 10만 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결국 이 할머니의 삶이라는 게 이제 정신대에 나간 때부터서 빗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만주 길림성에서 1923년에 태어나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양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정신대에 끌려가게 된 것은 17살 되던 해 양아버지와 함께 중국 철벽진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일본군 소대에 붙잡히면서부터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첫날 당한 거는 정말로 말하기가 너무 벅차서 말을 못 하겠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갖고 무작정 그 뭐 방도 아니고 뭐 또 뭐 방이 아니지요. 뭐 이런 방이나 같으면 제대로지요. 포장만 이렇게 가운데다 막아놨대요. 근데 끌려가갖고 이제 그 군인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나 그날 놀래고 너무나 못해갖고 그 어린 것이 당할 거예요. 그걸 강제로 끌고 들어가갖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냥 발가벗게 갖고 자기 마음대로 거식하다가 저러면 내가 그 못 견디겠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뛰쳐나올 것 아니에요. 했는데 뿌리치고 뛰쳐나오니까 나와갖고 그 빨가벗은 놈을 그냥 두들겨 느끼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다 매를 맞고 안 들으려고 하다 매를 맞고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셨을 텐데요. 말도 못하지. 그건 괴로운 것이라고 어떻게 말을 다 하겠어요. 말 못하지. 하여튼 제일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같이 그러질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죽기보다도 싫던가. 차라리 죽으면 좋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어도 정말 싫어서 못 살갔습니다. 오죽했으면 도망을 했겠어요. 혼자 도망하다가 한두 번 붙들려갖고 두들겨 맞고 국회 집에 안 되니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 거시기한테 그 장교한테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갖고 또 검사한다고 또 검사하고 군의관에 나와서 검사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 생활인 게 생활이에요. 많이 살만 그것은 내가 자살했어도 했을 거야. 모르겠어요. 예, 날마다 도망칠 궁리만 하던 중에 마침 그곳을 오가던 은전 장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울며 사정 끝에 함께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고 그와 일남일녀를 낳고 만주로 중국으로 떠돌며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러나 해방이 할머니에게 기쁨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귀국길에 큰딸은 콜레라로 잃어버리고 남편은 6.25 때 사고로 숨지고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2년 뒤인 1953년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복이 이렇게 없는지. 세상에 그 남매 난 것이나 그대로 자랐으면 지금 내가 세상 걱정 없이 살 것인데 그나마도 잃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혼자 쭉 예. 사시군요. 예. 못 가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재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거짓말하고는 못 살아요. 나는 솔직해요. 나는 이렇게 위안부로 갔던 사람이다. 끌려갔던 사람이다. 소위 남편이 된다 갑시다. 그 사람하고 그런 얘기하면 어느 남자가 듣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거짓말은 못해. 솔직히 해야 돼요. 나는 과거가 이런 사람이다. 과거를 털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좋다고 하겠어요. 나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 자기가 직접 나를 끌어낸 사람도 술이나 약간 채든가 나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든가 하면 꼭 그 말을 끄집어내는데 그래 어디다 재혼을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재혼도 필요 없고 나는 그저 혼자 살다 죽으면 된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가 다방면의 지식도 풍부하고 그 가운데서도 시사의 밝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문은 꼭 읽는데 많은 기사들 중에서도 일본 관련 소식은 빼놓지 않고 읽는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다가 울분을 터뜨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신대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신대가 없었어. 정신 있게 멀쩡하게 살아갖고 있는데 정신대가 없었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냥 답답해요. 나하고 같이 있을 애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여부께서 내가 이름을 다 밝혔다니까요. 본명은 몰라요. 내가 한국 이름을 조선 이름을 모르고 일본 이름은 그때서 거기서 부르던 이름은 다 알거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만 해도 좀 나와주면 좋겠어. 일장기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꽂혀질 때 보면은 가슴이 꽉 주저앉고 그냥 깡 놀래갖고 그걸 쳐다보면은 오메오메 저놈은 히노마루 아주 귀에가 뱄어요. 하도 히노마루 아주 덴노헤이카 히노마루
하도 해서 귀끄러이가 배버렸다고 아주 배서 보기만 하면 어미 저놈이 희놈아로 저놈에서 내가 이렇게 집안을 빼갖고 내 평생을 내 평생을 요모냥 요꼴이 되어버렸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일본 사람한테 받아야죠. 나 한국한테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놈들한테 끌려가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응?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됐다는 건 생각해야지요. 나라가 없은 탓이거든요. 잘못됐다는 건 생각해야지. 그렇게 잘못됐으면은 그만한 것을 다 생각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꼭 나와서 이렇게 짓거래도 안 됩니다. 짓거래도 안 돼요. 한번 속 시원하게 좀 외쳐봤으면 좋겠어. 뭐라고 외치든지 아주 그냥 일본에 가서 한번 외치고 싶어. 꽃중에 꽃 무궁화 꽃 삼천년의 가슴에. 이 개인으로서는 참 하기 힘들고 감추고 싶었던 그런 예, 비밀 과거 이걸 털어놓고 난 할머니의 심정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할머니께서는 고백하고 나니까 후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의 한 치부이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저지른 이 폭력이 발뺌과 부인만으로는 결코 가려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애꿎은 희생 제물이 된 한국 여성들, 이런 김할머니 같은 분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정부 차원에서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눈앞의 우호나 친선에만 급급해서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와 옛 과오를 그냥 덮어두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와 같은 분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야 될 곳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 정신대 문제를 일과성인 화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을 하루빨리 없애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우리의 사회의 어떤 인식부터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밝히고 있지 않은 다른 분들의 증언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최병민 PD 수고했습니다. 이 정신대 문제는 결코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제국은 정신대를 겁탈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조선을 강간한 것이었다라고 외친 제일교포 영화감독 박순남 씨의 말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국회의원조차도 그들의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국회의원들과 정부에서는 왜 그토록 꿀먹은 벙어리인지 답답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신대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